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엔 아직도 4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 요양원에서는 정전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해 노인 8명이 숨졌습니다.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노인 120명이 머물고 있는 미 플로리다 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휠체어나 들것에 실린 노인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히 옮겨집니다. 바깥의 체감 온도는 37도 이상. 하지만 허리케인 어마로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이 멈춘 실내는 40도를 웃돌았습니다. There was no air conditioning then. And our friend Betty on the second floor and she couldn't hardly breathe. 결국 8명의 노인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모두 71살에서 99살 사이의 고령자였습니다. Staff would not know enough that a frail elderly person is dying of heat exhaustion. This is what is inexcusable. 가정용 비상 발전기를 돌리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집에서만 3명이 숨지는 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t was running and it was running inside the house at some point either during the night or during the day today. 바람도 비도 아닌 단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희생이 늘면서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미국 내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선 아직도 420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기상당국은 2등급 허리케인 호세가 대서양 서부에서 미 동부로 이동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